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참여를 위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연가투쟁에 나서기로 하면서 충북 지역에서도 이성용 전교조 충북지부장을 비롯해 소속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수곡중학교 정문에서 상경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투쟁에 참가한 교사는 전원 형사고발하고 이를 허락한 교장도 징계하겠다며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24일 약 2천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오후 4시 청주시 상당공원에서 부패비리 정권 퇴진,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 서민살리기 424 민주노총 충북지역 총파업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